나이스게임TV 그리고 다나와 함께하는 6월에 다나 표준 PC 파헤치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빗돌 하광석이고요. 제 양옆에 도팀장님 그리고 세아씨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욕쟁이 원숭이가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6월에 다나 표준 PC 중에서 저희가 모델 하나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제품 구성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2부에서 이제 시연하는 걸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CPU 이제는 뭐 세화 씨도 알죠. 들으면은 대충 아 이거 그냥 이게 좋던데요 뭐 할 것 같아요. CPU는 그렇죠. 인텔의 코어 i5 6세대 6600 스카이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i5명의 6세대 6600 스카이레이크죠. 자, 이 제품은 저 자막이랑 여기 있는 거랑 좀 틀리네요. 네. 그러네요. 뭐 PC 세대 교체를 이끌어가는 선봉장, 게이밍으로 선택 없는 강력한 메인스트리트 제품. 이전 세대와 비교해 연산 전력 대비 성능에서 탁월한 모습. DDR4, DDR3L 메모리 동시 지원으로 높은 활용의 폭.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도대체 뭔지 모르죠. 일단 소켓은 1.1 소켓을 사용하고 있고, 쿼드코어의 8스레드, 그 다음에 네. 3.4GHz의 클럭 속도에 HD530이라는 내장 그래픽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짭지오는 일반 보드에 장착이 안 됩니다. C23이나 C26이라는 칩셋을 사용한 보드에만 사용이 되시기 때문에 짭지오를 사시게 되면 보드값이 더 올라갑니다. 짭지오요? 짭지오요. 이게 무슨 말이죠? M.2 슬롯, SATA 익스프레스 슬롯 탑재로 최신 SSD 사용 가능, 별도의 히트싱크까지 탑재, 높은 안정성을, ASUS의 자랑 ON-X 프로텍션 2 기술로 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다음에 뭐 내용이 없네 뭐 네, 시스템 전체 안전을 지켜준다. 그렇죠. 멀티 그래픽 카드 구성 가능, 멀티 그래픽 카드는 SLI가 아닌 크로스파이어만 지원이 되고 아,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만. 네. 근데 크로스파이어만 지원되는 건데 지금 사실 크로스파이어 관련해서 지원되는 건 어떻게 보면 메리트라면 메리트이지 않을까? 앞으로 다가올 그렇죠. 폴라리스라고 네. 있죠. 이제 AMD에서 차후에 나올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대략 2주 후면 아마 출시가 되네요. 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메리트라면 지금은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제품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세아 씨 혹시 평소에 누구 닮았다 뭐 이런 얘기? 저요. 네. 많이 들었죠. 네. 누구 있냐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안 쳐다보고 들어볼게요. 얘기해보세요. 김나훈. 김나훈이 누구예요? 그 김나훈이 누구 모르겠는데? 배우 있어요. 몰라요. 굉장히 중견 배우 같은데 느낌만, 이름만 들어도? 맞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TT의 소녀 누구지? 옛날 그 TT의 소녀 이문경이요? 이문경이요? 네. 이문경. 허영락? 이문... 이문세는 아는데? 허영락? 아니 이분이 진짜... 웃는 건 허영락 알겠고요. 네. 허영락이라는 그 허영락이 누구죠? 뭐 약간 그... 저... 약간 이렇게 웃기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예능 많이 나왔던 분 있죠. 아, 네. 근데 제가 나요. 어맹란 뭐예요? 네. 어맹란이요? 이분들이 진짜 안 되겠네. 그럼 평소에 바깥으로 평소에 우리 팬들이 칭찬해주는 의미로 네. 약간 약 좀 쳐서 누구 닮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 준 거 뭐 있어요? 안 해요 그런 말. 그런 말 안 해요? 아, 그런 관계예요 이미? 네, 이미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럼 이어서 메모리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역시나 이제 클라이브 제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무 TTN, SN코어 클라이브 DDR4, 8GB PC4, 17000CL15. 거무 TTN? 네. 거무 TTN죠. 약간 저희 앞에는 일본 원숭이처럼 생겼네요. 진짜 그러네요. 거무 TTN. 일본 원숭이보다는 약간 좀 더 진하죠. 약간 명암의 차이가 있네요, 일본 원숭이. 아, 인도 원숭이잖아요. 아, 인도 원숭이, 인도 원숭이.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폭력성을 띄고 사람 해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놀려야 돼요. 그렇죠.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야 그렇죠. 이슈가 되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 약간 이동하는데 너무 무서웠어. 나한테 오는 일로 건가, 오는 건가? 지나갈 때 꼬리 못 보셨죠? 못 봤어요. 네. 있었어요. 네. 꼬리 있었어요. 세상에. 기회가 되면 엉덩이가 빨간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메모리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안정성과 호환성을 완비한 인기 메모리고요. 최근 대세라고 되어 있는 표준 PC에 지속적으로 채택되는 명품 제품, 성능, 안정성, 호환성의 세 박자를 고루 갖춘 제품. 2133MHz의 고효율 단일 클럭, XMP 기능 지원, 손쉬운 메모리 성능 향상까지. 네. 이 XMP라는 거는 인텔 메모리 프로파일, 인텔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XMP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메모리의 램 타이밍 속도가 제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타 회사의 메모리보다도 좀 더 빠른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메모리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여기 제일 큰 박스가 눈에 띄는 이 그래픽 카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포스 GTX
6670입니다. 슈퍼 지하틀 스트림 D5 4GB SE 모델이고요. 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 EMTEC 특유의 쿨링 솔루션으로 정숙과 시원함까지 레퍼런스 제품 대비 전력 효율과 내구성까지 향상,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 환경 스트레스 제거, 백플레이트를 통해 기판의 휘감짐 방지, DVI, HDMI 3개,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로 다중 모니터 연결도 손쉽게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 제트 스트림. 일단 이 제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트 스트림에 비해서 그래픽 카드가 좀 큽니다. 총 282mm 정도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저 펜 자체 크기가 10mm, 그러니까 100mm, 10cm거든요. 10cm짜리 펜이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활한 쿨링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자, 박스 네. 사이즈가 이겁니다. 네. 굉장히 크죠. 여기 대지 체감할 수 있네. 여기. 박스가 진짜 크죠. 얼굴이 더 크신 것 같은데. 네? 아우, 얼굴. 제 얼굴이요? 가려져요. 가려지잖아요. 어디가 가려져요? 이렇게 옆면으로도 가려지잖아요. 튀어 나오는데. 옆면으로도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그 옆으로 하면 당연히 가려지죠. 옆면으로 가려지잖아요. 네. 네. 당연히 가려지죠. 당연히 가려져요. 네. 그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네. 가려져요. 카메라 이쪽 있으니까 카메라 이쪽 보면서 딱. 자. 아, 네네. 안 가려지네요. 네. 안 가려지네요. 네. 왜 안 가려지지? 아니, 아니요. 딱 대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보이잖아요. 뭐. 가려진 거야. 봐봐. 뭐야? 안 보여. 난 보이니까 가려진 거야. 아 그거 여기다 뽀뽀라고 그래요. 주세요 그냥. 네네. 어 기름. 아 정말. 어우 이게 개기름 묻었어요. 이거 어떡해. 개기름 묻었어. SSDM형과 플렉스터가 자신있게 내놓은 제품. 빠른 부팅은 물론 신속한 게임 로딩 속도까지 최대 530Mbps의 쓰기 속도와 최대 560Mbps의 읽기 속도로 작동. 6.8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평균 무고장 시간이 무려 150만 시간. 평생 사용 가능한 효자 제품. 네. MTBF가 150만 시간. MTBF가 평균 무고장 시간. 그렇죠. 평균 무고장 시간이면은 PMS 아니에요? 아닙니다. PMS는 뭐예요? 평균 무고장 시간이요. 그 한글 그대로. 네. 이분 어떻게 해요? MTBF 뭐의 약자일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 정말.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알아둬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플렉스터의 자랑 플렉스 터보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플렉스 터보. 그렇죠. 이 기능이 어떠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스템 메모리 일부를 활동 받아서 버퍼처럼 활용해서 데이터 읽기 쓰기 속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인데 소프트웨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메모리를 그렇죠. 활용을 해가지고 읽기 쓰기 속도를 더 향상시키는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는 컴퓨터에 아까 그 설명드렸던 8기가짜리 메모리 있잖아요. 커뮤니티한 거. 네. 그 커뮤니티한 게 이제 걔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8기가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6기가 정도 쓰고 있다 그러면 2기가가 남아 있잖아요. 그 2기가 남아 있는 걸 얘가 끌어와요. SSD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캐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먼저 데이터를 살짝 담았다가 다시 SSD로 불러오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쿨링 및 관리가 용이한 고품격 케이스, 케이스 명가 에코가 선보이는 인기 만점 케이스, 폭 200mm의 중고급 패시 채용, 네. 다중 그래픽 카드 구성도 문제없음, 깔끔한 메쉬 디자인, 사방에 위치한 쿨러로 내부 열기를 신속하게 배출. 네. 케이스보다 옆에 모니터에 틀어놓은 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저게 평소 세아씨 방송하는 거라고. 아 저분이 세아씨? 아 방송 다시 보기라고. 정말? 아 지금 방금 전에 콧구멍 탔어요. 아 코 뽑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네, 코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털 뽑은 거라고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정말? 자 케이스 다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이제 후면에 펜 하나, 상단에 두 개, 전면에 두 개 총 다섯 네. 개가 있고요. 전면에 있는 두 개는 펜 컨트롤에 연결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펜 컨트롤에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 좀 전압이 딸려서 펜이 돌아가는 속도가 약간 늦어집니다. 아. 제가 해봤죠. 이것도 팁이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전면에 있는 거는 그냥 ID 4핀 커넥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나머지 3개가 저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2개의 펜 컨트롤러로 정지, 슬로우, 하이로 펜 컨트롤이 가능하며,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버튼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저기. 네. 원숭이가! 원숭이가 V를 해요. 세상에. 그렇죠. 저 만지고 있는 거는 자 이제 USB 2.0이고 저 뜯어낸 네. 거는 더스트 커버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원숭이가 저거 봐요 저 케이스 고장내고 있어요. 좋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가 막을까요? 막지는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네. 다쳐요.
아, 다친다고요? 네. 우리 안에 나와 있어서 지금. 그리고 상단에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 USB 2.0 두 개, USB 3.0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SSD 2.5인치짜리 두 개, 손 그만 들어 원숭아. 그리고 3.5인치 하드 두 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사이즈가 있어서 다중 그래픽 카드 구성도 가능하다. 그렇죠. 안에 내부가 꽤 넓어요, 생각. 지금 옆에는 이렇게 투명 아크릴. 그렇죠. 옆에 아크릴 창도 있고, 그래서 투명 효과도 좀 내주고 있고요. 네. 원숭이가 아래 위로만 훑고 있고, 어우, 드디어 커버 열었어요. 오, 고장날 것 같아. 어떡해, 원숭이. 시작? 저렇게 투명하게 돼 있구나. 네. 그렇죠. 아크릴이면 깨지는 않겠죠? 네네. 뭐, 저게 깨질 정도면 컴퓨터 바꾸셔야 될 만한 상황이니까. 자, 이 파워는 전격 600W의 빵빵한 파워 서플라이며 최대 86%의 높은 효율, 전기요금 절감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86 플러스 12V 싱글 레일 방식 채택으로 주요 부품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오토 팬 컨트롤 시스템의 쿨링팬으로 발열과 소음을 동시에 해결.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는데 어떤 보호회로냐? 과전압, 저전압, 과부하, 과전력 쇼트 보호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PC를 지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파워 좀 아시는 분들은 80 플러스 보고도 80 플러스 받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파워에는 이제 그 효율에 따라 가지고 저게 스탠다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등급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액티브 PFC. PFC가 뭐예요? 이거 뭐 플라스틱 이름 이런 거 아니에요? PFC? PFC가 이게 보호회로 쪽에 관련된 그런 회로라고. 아, 아까 설명해 주신 보호회로 관련된 거. 그렇죠. 뭐 원숭이 치면 잘하는 거죠. 그 정도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부에서는 오늘 준비된 단어와 표준 PC 160616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사용해보실 만한 단어와 표준 PC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쇼핑하시거나 주위 지인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 추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하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끝났어. 벌써 1승이야. 승리다. 2주 전에 할 때는 씨 마우스가 내 게 아니었다니까. 최고의 플레이 봐봐. 아 진짜 저번 주에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처음에 빅두렁이랑 같이 했잖아. 오, 제대로 놀아보자. 이게 끝이야? 진짜 공격이네. 안전이 어마어마. 영웅이. 뭐야 깜짝이야. 아 미친 자포. 죽으면 저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기 아니야 사기? 컨트롤러가 없어지는데? 신나게 치료해볼까? 저거 보고 놀라서 죽은 거잖아. 아 진짜 하나만 뭘 모르네. 죽을 맞이해라. 무섭도록. 다음 주에 모니터 방송다니까 많이 봐주시고 내일 첼코 많이 봐주시고 좀 이따 집으로 많이 봐주시고 오늘 집으로는 점검 방귀로 아마도 3시까지 할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럼 좀 이따 봐요. 안녕.